공동 차량은 가장 중요한 게 요 탑 내부죠. 바닥 보이시나요? 자, 조르다가 깔려 있습니다. 스케이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 투냉동 차량은 찾으면 그래도 전국에 몇 대 있을 텐데 조르다까지 깔려 있는 차는 진짜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여러분, 3.5톤 투 냉동 차량입니다. 21년식의 주행거리는 14만 킬로 정도 운행을 했습니다. 어떤 차량인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은 냉동기가 두 개가 달려있는 투 냉동 차량이고요. 팔레트가 10장 들어갈 수 있는 광폭 냉동 차량입니다. 영상으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마 절대 이만한 차 없을 겁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와이드 6.6에 오토매틱이라고 써져 있네요. 실내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 차는 오토미션 차량입니다. 냉동 차량은 가장 중요한 게 요 탑 내부죠. 바닥 보이시나요? 자, 조르다가 깔려 있습니다. 스케이터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 투냉동 차량은 찾으면 그래도 전국에 몇 대 있을 텐데 조르다까지 깔려 있는 차는 진짜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. 이렇게 보시면 냉동기는 뒤에 하나, 앞에 하나 투냉동이고요. 중간에 요거는 히팅기입니다. 자, 히팅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여기 앞에 보시면 칸막이 따로 빼놨습니다. 칸막이 설치하는 공간까지 다 이렇게 여기다 설치하시면 되고, 요 탑 재원은 길이는 5700이 나오고요. 높이는 2m10, 2100이 나옵니다. 그리고 폭은 2300. 엄청 여유롭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팔레트 기준으로는 10장을 충분하게 실을 수 있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. 옆에 보시면 에어 컴프레셔랑 이렇게 에어 통이 있습니다. 자, 3.5T에는 원래 안 달려있는 거죠. 근데 여기는 왜 달려있냐면 앞뒤가 에어서스입니다. 에어서스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승차감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도 성능 발휘를 할 수가 있죠. 자, 연분도 작은 연분이 아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큼지막하게 이렇게 연분을 이렇게 짜놨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실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옵션도 아주 잘 되어 있어서 기가 막힙니다. 자, 실내 한번 보여드릴게요. 사이드 미러 전동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블루투스와 크루즈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주행거리는 현재 14만 킬로를 운행을 했고요. 여기 앞에 보시면 이게 이제 센서인데 이게 무슨 센서냐면 운행을 하다가 졸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뭐 보거나 하면은 여기서 알림을 알려줍니다. 그리고 통포 시트랑 열선 시트까지 나와 있네요. 상시로 후방 카메라 들어올 수가 있고 이렇게 순정으로 하이패스가 있습니다. 온도기록계와 두 번째 냉동에 전원을 켤 수 있는 공조기와 저 오토미션입니다. 여기 아래쪽에는 에어서스 압력을 볼 수 있고 에어서스를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여기 나와 있네요. 자, 여러분, 자, 이 차량은 이제 22년식의 주행거리는 14만 킬로 정도 탔습니다. 와이드 6.6 오토미션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. 투냉동에 조르다에 팔레트가 10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투냉동 차량입니다. 자, 요거 판매 중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